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하기 옆에 가입하기 버튼으로 저희 색소폰학교 후원해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니미어라는 연주곡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악보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4분의 4박자입니다. 샵 하나고요. 첫 번째 마디 네 박자를 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C 앞에 이렇게 밴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밴딩은 어우 해주셔야 됩니다. 입을 풀었다가 아우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결되어 있는 거는 비브라토 와와와와와 씹어주시고 그 다음에 솔 밑에 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그건 드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물었던 거를 입을 후아 하고 음을 조금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레 샵 미입니다. 시라 솔 레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고 미 솔 라 시 레 샵 미 할 때 그 레 샵에다가 텅깅을 딱 해주셔야지 돼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앞에 밴딩 여섯 박자 쉬고 시 밴딩 시 라시라 라시라 꾸밈은 트릴 꾸밈 해주셔야 돼요. 레 하고 드랍을 넣어주셔야지 돼요. 라시 하고 입을 물렀던 걸 이렇게 풀어주시고 레솔도 원래 내주다가 음정을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 들어갔을 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가 오브리가토의 전주 오브리가토 멜로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미어 할 때 렐레미미 미솔미 미솔미는 트릴이에요. 미솔미 끌다가 드랍해서 음을 끝에 음은 버려주셔야 돼요. 기어이 비브라토 넣어주고 라시 레미레시 레미레 레미레 요거 연습 트릴 꾸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레미 미솔미 할 때 그 트릴 꾸밈의 첫 미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됩니다. 음이 이렇게 두 박자가 돼 있는데 비브라토 표시가 돼 있지 않아도 비브라토를 해주시면 음악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라샵 시 할 때 라샵 라 잡고 여기 밑에 건 아래 건 눌러주셔야 돼요. 라샵 시 할 때 그 라샵에다가 텅깅 투 쳐주셔야 돼요. 미솔미 그 다음에 밴딩 시 가시면 위에 뭐 S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달세뇨예요. 그 표시 제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달세뇨 표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솔파미 레미레 트릴 꾸밈은 휘 그 다음 어쩌라 할 때 어 앞에다가 밴딩
그 다음에 칼톤 어쩌라 고우 할 때 거기 부분은 약간 음을 이렇게 끌어주셔가지고 칼톤을 해주셔야지 돼요. 라솔라 라시 할 때 그 라에다가 텅깅을 땅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대요 못가오 아 할 때 라시라 음 넣어주세요. 라시라 라시라 라시라라는 음을 빠라밤 넣어주시고 라시라 솔라시 라시라 솔미 레미 레미레 시시 그 다음에 시도시 살아가는 할 때 살 앞에 시도시라는 음입니다. 시도시는 시 잡고 여기 사이드키 가운데 걸로 시도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미레미 솔라솔미 그 다음에 앞에 파샵솔 할 때 파샵에다가 텅깅 투 해주시고 향기뿐 미 향기뿐인 레미레 하고 드랍 해주고 시시 그 다음에 밴딩 리미오 할 때 밴딩 레시레 하고 드랍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 그럼 그 다음에 앞에 솔샵에다가 텅깅 넣어주고 할 때 여기 칼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을 끌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라시라 솔 라시 라시라 솔 하고 물었던 걸 풀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앞에 온통 암흑 천지욕 할 때 파샵 텅깅 쳐주셔야 됩니다. 아꾸미무 미솔미 넣어주시고 아 할 때 밴딩 아니미여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거 박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내님이여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원 그 다음에 밴딩 넣어주고 시 라시 라솔 시 레 시 할 때 칼톤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라 솔 라 솔 해주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X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가시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아까 S하고 여기로 들어갔죠? 가시면 이 S로 가셔야 돼요. 가시면 떠나시면 어쩌라 어쩌라고 쭉 가요.
아니데요 못가오 나를 두고 못가오 이 사랑 다 주기 전에 살아가는 오늘 다다다다다 쭉 가요 쭉 가다가 아, 그두 번째 페이지에 36, 37, 38, 39, 40마디까지 분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X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불어주고 거기서 껑충해서 그 뒤에 47, 48마디, 49마디 아로 넘어와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껑충해줘라. 그 앞에 거 불러주지 말고 동그라미 십자가 쳐준 데에서 껑충 해줘라라고 해서 앞엔 똑같이 연주해준 다음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 밴딩. 쉬고. 자, 요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아주 프로처럼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미어란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안에 이렇게 꾸밈은 어떻게 해라, 밴딩, 스크, 비브라토, 칼톤 어떻게 해라, 오브리가토, 멜로디 들어가는 것까지 악보가 다돼 있습니다. 한 곡에 두 페이지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보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책 안에는 공부하는 이 강의와 이거를 연주해 놓은 모범 연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은 가격은 14,000원이고요. 택배비는 별도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책에는 20곡에 이러한 곡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책의 자세한 곡 리스트는 이 영상의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요. 또이꼭 굳이 구매하지 않으시고 종이로 된 악보로 내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 같이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